안녕하세요. 저는 모범택시2에서 박진원, 박주임 역을 맡은 배우 배우입니다. 공사 소리가 좀 들리네요. 예. 오늘요, 모범택시2 포스터 촬영하러 왔습니다. 포스터도 찍고 티저 타이틀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시안이랑 보고 오늘 와서 입어봤는데 청청을 주더라고요. 청청이 요즘 또 뭐 유행한다고 하는데 소화하기 힘든데 지금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약간 작업복 스타일로 정리 작업복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시즌 1을 보고 2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또 1에서 많은 수난을 겪어요. 재밌게 독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잡일도 하고 뭐 어떤 사건에는 제가 투입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1을 뭐 드라마 유튜브 통해서도 이렇게 짧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정주행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 저 37이에요 귀엽다는 말 좀 참가해 주시고요.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 매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오히려 그런 게 더 좋고 뭐 귀여움을 말씀해 주셔서 본체에서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콘텐츠 살리기 좋겠죠. 20만 그럼 시즌2는 2배 해야 되니까 40만은 찍어야겠죠. 그래야 시즌3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40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케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희 뭐 촬영이 뭐 날씨나 아니면 여러 요건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선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고은이도 그렇고 항상 컨디션을 밝게 유지하려고 그래도 농담도 서로 하면서 또 칭찬도 했다가 장난도 쳤다가 그러면서 뭐 힘들면 힘든 좋으면 좋은 이 촬영 현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본, 시즌2 대본을 몇 개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시즌1보다 확실히 스피디해요. 스피디하고 좀 더, 이게 오락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사건들이 진지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해결에 있어서는 약간 진짜 스피디하고 액션 그리고 뭐 오락적인 요소 이런 걸 더 넣어서 아마 원 보신 분들은 2가 더 통쾌하고 더 재밌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할 수 있고요. 저랑 이제 최주임 선배, 장혁진 선배님과의 케미는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더 진화됐어요. 기대해 주세요. 배그랑 씨 모십니다. 네. 우리 배그랑 씨는 엔지니어 듀오 주임지 아홉을 맡고 계시죠? 네. 멋집니다. 네. 오늘 굉장히 오버로드로 멋짐을 표현하려고 계시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모범택시 시즌2에서 박주임 역을 맡은 배우 배우입니다. 네. 이번에 시즌2에서 생고생 스포일러 조금만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도기 형 다음 제가 많이 맞고요.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이 저고요. 원에서는 그 보이스피시 때 드럼통이 제가 들어가서 바닥에 빠지잖아요. 심지어 저를 놓고 당연히 빠지진 않았는데 이건 그냥 들어가라고. 진짜요? 추가가 돼. 추가가 돼, 갑자기. 물론, 여기 시작. 진짜 우리가 시작 전에 이남 감독님 많이 도와드려야지. 정말 많이 도와드려야지. 정말. 매달리고, 맞고, 빠지고, 매달 꽂고. 너무 즐겁게 잘 네, 우리 이남 감독님이. 드디어 오늘 밤 10시, 모범택시 시즌2 1화가 방송됩니다. 정말 모두 고생했고, 여기 지금 스태프분들도 몇 명 보내주셨고, 다시 한번 스태프분들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방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배우입니다. 오늘 모험 택시 시즌2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 준비 많이 했고요. 오늘 또 이제 2월 17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긴장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원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믿습니다. 지금까지 비롬이었습니다. ¿Tú tal como antes?